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다 알려주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나무줄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나무의 이 몸통 기둥 부분이 정확하게 명칭이 뭔지 좀 애매했습니다. 이건 나무 몸통이거나 나무 둥치고 나무 줄기라고 하면 나뭇가지보다 좀더 굵은 부분을 말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굵은 몸통 부분도 전부 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자란다고 하죠. 오늘은 소나무의 줄기하고 껍질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와 무가 아니고 소나무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나무 줄기와 껍질을 잘 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편백나무나 대나무 같이 껍질의 모양이 완전히 다른 나무는 다음 기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연한 선으로 기본 기울기와 들어갈 위치를 잡아두고 스케치를 합니다. 나뭇가지를 그릴 때는 직선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굵을수록 크게 휘어지고 가지가 얇을수록 많이 휘어지게 구불구불하게 그려줍니다. 굵은 가지가 꺾이는 부분에 다른 가지가 나오게 그려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나무가 소나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화에도 소나무가 많이 등장합니다. 산수화를 많이 연습해서 잘 그리게 되면 나중에는 수학화를 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 생존하는 생물들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소나무 종류라고 합니다. 소나무과 식물 중에는 4000년이 넘게 살고 있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인지 소나무는 십장생의 하나이기도 하죠. 십장생 욕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고귀한 나무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황제의 나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정이품송 같은 나무도 있고 신라나 조선의 왕릉에는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몸통 전체 흐름을 깔아줍니다. 세로로 껍질 무늬를 넣을 위치를 잡아줍니다. 껍질이 일정한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가 생기지는 않지만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의도적으로 일정 간격마다 라운드를 맞게 무늬를 넣으면 나무줄기의 둥근 느낌을 표현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작은 갈라진 모양을 그립니다. 미리 잡아놓은 라인에 맞춰서 갈라진 무늬를 그리는데 일정한 크기나 모양이 되지 않게 조금씩 크기하고 모양을 변화를 주면서 그려줍니다. 껍질 무늬를 잡아주고 나서 휴지로 문질러서 기초톤을 올립니다. 나뭇가지처럼 얇은 부분은 찰피를 사용해서 문질러줍니다. 얇은 지우개를 사용해서 껍질 하나하나에 밝은 부분을 지웁니다.
연필로 갈라진 틈을 강하게 그려줍니다. 갈라진 틈을 그릴 때는 짧은 선을 사용해서 조금 거칠게 그려서 나무의 질감을 표현합니다. 영상에서 틈 사이 선을 그을 때 손을 달달달 뜨는 것처럼 보이는데 손을 뜨는 게 아니고 짜잘한 결이 있는 선을 끊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틈 사이가 거친 결이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잔선을 계속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우개로 지울 때는 나무 껍질의 결을 살리면서 지웁니다. 갈라진 틈을 연필로 그릴 때 깊게 갈라진 부분, 얕게 갈라진 부분을 표현하면서 그려줍니다. 어느 정도 껍질 무늬를 그리고 나면 한번더 어두운 톤을 올려서 명암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나무 줄기의 둥근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나무를 그릴 때는 선을 조금 거칠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나무 표면의 거친 느낌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우개로 좀더 디테일하게 갈라진 부분과 껍질의 결을 살리면서 지웁니다. 연필 지우개를 이번에 하나 구입했는데 다음 영상 할때 사용해보고 사용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을 뾰족하게 해서 윗부분에 작은 갈라진 틈을 그립니다. 위로 갈수록 갈라진 무늬도 작아지고 갈라진 틈도 가늘어지게 그립니다. 아래쪽에 틈 사이를 두께 변화를 주면서 세밀하게 그려줍니다. 납작한 지우개로 얇고 날카로운 지우개 선을 만들면서 지웁니다. 지우개 선이 나무 껍질의 결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윗부분은 작아서 칸을 일일이 표현하기 힘드니까 연필 터치로 묘사합니다. 껍질 틈 사이에 짧은 선을 넣어서 거친 느낌을 표현합니다. 나뭇가지를 그려줍니다. 가늘고 작은 나뭇가지를 구불구불하게 그립니다. 영어 소문자 Y 모양으로
가지가 서로 나란히 지지 않게 약간 어긋나게 그려줍니다. 지우개로 밝은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상으로 나무줄기와 껍질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